안녕하세요. 쿠니치와 미소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형용사와 부사. 자, 제가 이걸 정의를 내려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박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게 궁금했어요. 색깔? 검은색일까? 검정일까? 크기가 클까 작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 박스에 대한 궁금증, 박스에 관한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이요, 모두 뭐냐면, 뭐겠습니까?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검정색에, 흰색에, 큰, 작은, 여기 있는, 저기 있는, 교실 한가운데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를 향하고 있냐면, 박스를 향하고 있고요. 이 박스는 누가 봐도 명사입니다. 명사 주변에 있는 표현들, 죄다,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박스 말고요. 박스의 움직임. 빠르게 움직일까? 위아래로 움직일까? 쉬지 않고 움직일까? 시끄럽게 움직일까? 아니면 왜 움직일까? 지금 우리가 말해본 이 질문들은 박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박스의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동사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모두 뭐냐면 부사들입니다. 부사들. 예를 들어서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부사들이고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부사들이고요. 쉬지 않고, 쉬었다가, 잠시 후에 모두 부사고요. 시끄럽게. 왜? 왜 그럴까? 다 부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움직임에 관해서 몇 개를 잘 생각해서 골라서 말한 게 아니라 움직임에 관해서 마구잡이로 막 말한 겁니다. 막.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사입니다. 왜? 움직임에 관해서 말했으니까. 형사와 부사가 이렇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콧이 오도로크. 조금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놀라다. 뭐가 뭘 꾸미고 있습니까? 조금이 놀라다를 꾸미고 있습니다. 놀라다 동사니까 얘는 부사죠. 자, 지금 부사를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조금 크다. 스콧이 오기 했을 때는 조금이 크다를 꾸미고 있죠. 스콧이가 오기를 꾸미고 있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방금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고 했는데, 그렇죠. 동사를 꾸미는 게 주 역할인데, 부사가, 부업을 갖고 있어. 부업. 부업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형용사를 꾸미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형용사의 역할은 뭘까요? 얘도 여전히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금 크다. 큰 뭔데? 아까 그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컸으면 이 다음에 큰 뭡니까? 움직임? 아니죠. 큰 사물이 나오죠. 걔는 명사겠죠. 아까 그 박스 같은.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를, 형용사는 결국 명사를 꾸미는 코스고요. 얘는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코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용사와 명사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를, 부사는 주로 동사를 꾸미는데 가끔 형용사도 꾸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